중생 비곤에 가냐 무량고핍신이라도 환엄못 이르기는 곳에 간고함이 이니다나 부족 신통 역하고 광수 지방 편하여 시방 제국 토의 무찰 불연 신함이 이로다나 한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좀 날씨가 좀 좋아졌는 모양이죠. 예, 좀 우리 관음 회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입장이든지 발언하는 입장이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 그 노력이 꾸준해야 됩니다. 좀 그거 한다고 해가 또 열심히 오고 좀 안 그거 한다고 해가 또 춥다고 해가 빠지고 덥다고 해가 빠지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결국은 중생 비곤에 가야 무량고핍신이라도 관음묘지르기 능구 세간고한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느냐 못 믿느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관음신앙 같은 관세음보살님에게 확신을 갖고 생활하는 그런 생활태도 이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우리 생활 자체도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 뭐 다양하죠.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어때 뭐 우리가 자식이 뭐 공부를 그거 해가 한번 합격을 해야 될 취업도 합격이고 대학도 합격이고 뭐 이런 어떤 경우도 있을 끼고 또 남편이 사업하는데 또 뭐 그거 하는 것도 있을 끼고 자식이 또 출가를 못해가 애를 태우고 또 출가 시기는 또 그런 또 그것도 있을 끼고 여러 다양한 어떤 그 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들 그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지 얻고자 하는 거 그렇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꾸준하게 우리가 사람이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열심히 숨을 써야지. 안 맞습니까?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잘 모르네. 열심히 숨을 잘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목을 다 한다. 우리 특히 이제 나이가 이제 묵고 하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한 집의 엄마로서 과연 내가 책임을 잘 지고 있는가? 또 이웃 사촌으로서 함께 살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데 같이 마음을 잘 나누고 살고 있는가? 그렇죠? 이웃들하고 인사나 잘 하고 있는가?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얻어먹기도 하고 잘 하고 있는가? 그게 뭡니까? 소통의 묘다, 소통의 묘. 알았어요? 소통 못해가 애를 먹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살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그거 하다가는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GNP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든 것이 편해지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살을 왜 합니까?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없이 안락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과를 열심히 짜임새 있게 일과를 할 때는 외로움도 없어지고 심심함도 없어지고 또 시간 나면 같이 우리가 우리 나이에 맞게 경로당에도 가고 복지관에도 가고 또 여러 군데 가서 어울리면서 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나 외 모든 사람은 누구다? 바로 나의 스승이다. 알겠습니까? 아만 아집이 가득해가 지가 젤로 잘라고 하니까 남은 것 전 다 무시해버리고 그거 하니까 소득이 됩니까? 소득이 안 되지요. 그렇죠? 지만 잘났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고 더불어 함께 사는데 우리는 섞여서 같이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도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신앙이다. 신앙. 알겠습니까? 신앙이 필요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그건 뭐 대단한 사람이지. 대단한 사람이 그렇죠? 대단하지만은 세계 인구를 놓고 볼 때도 신앙 인구가 엄청스럽게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다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의지할 때, 기댈 때 이런 데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절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나. 또 오늘 또 관음제일이라서 또 좋은 여러분들 많은 밑에 계시는 부처님을 모시고 내가 같이 또 이 얘기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엄청나게 희열을 느끼면서 절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극락도 되고 지옥도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항상 미소가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항상 찡거리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든든한 백도 있고 또 옛날에 비하면 엄청스럽게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신바람 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불평불만 중생세계에는 불평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있기 마련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면 그것도 끝도 없어.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또 200억 갖고 싶고 2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300억, 500억, 1000억 갖고 싶고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린 탐진치 삼독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어떤 그거를 못 벗어나는데 우린 탐진치 삼독을 지혜롭게 잘 쓰면 그거조차도 우리가 우리 생활하고 그거 하는데 신바람 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절에 나오는 그 보살님이나 처사님들 중에 색적시공, 공적시색, 반야신경을 하다 보면 콩돌이를 하다 보면 다 부질없고 뭐 그거 하는 게 전다. 그런데
집착할 것 없고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허하게 되는 거라. 허하게. 공복고심이 된다. 빈배 마음만 높아진다. 뭐 도인멘트로 그런 소리나 얼쪼리고 있으면 현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에 내가 그랬지만 색적 시색이요 공적 시공이다. 현실은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색이잖아. 그렇죠? 색인데 이게 색인데 어때 색적 시공이 되느냐 말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공이라 하면 이걸 들고 공이라 하면 내보고 사기꾼이라 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뻔히 비는데 색이 비지요? 얼마나 재미없으면 하품이 다 나오겠어. 색적 시색, 색적 시색이라고, 하는 게 맞단 말이야. 우리는. 중생의 입장에서 맞고, 우리가 시간의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거는 색적 시색이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행의 단계에 올라가면 색적 시공이 되겠지. 이거를 한 천년, 만년,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그대로, 이 색이 그대로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지죠? 지구도 없어지는데 뭐 또, 뭐가 안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을 잘 배대를 하면,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 되는구나. 우리가 죽고, 우리가 또 화장을 하고, 그걸 한다 해서 없어지는 겁니까? 안 없어집니다. 다. 그거는 어디가가 다 있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진공지 묘요라 했죠. 그렇죠? 공학이는 공학인데 진실하게 뭐가 있단 말이야. 유가 있어. 알겠어요? 유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들이 끊임없이 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뿌려놓는 그 나무가 자라고 있고, 사람도 아들도 크고 있고, 다 그렇게, 우리가 뿌려든 그게 그름이 되고, 그게 돼가 다 우리가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것 갖고만, 우리가 전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욕심도 가지지 말고, 그것도 가지지 말고 하지만은, 중생은 욕심을 가지되,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돈 없으면 우리가 당장에 절에도 못 오잖아. 못 오지요? 절에 뭐지요? 불전도 안 놓고, 회비도 안 놓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 있나? 솔직하게. 없지요? 내가 20몇 년 전에 이제, 복지관에 관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대상자들 놓고 있는, 하고 있는, 이제, 18평짜리,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한 1100세대인데, 거기에, 이제, 그걸 하는데, 거기 경로당이 하나 있었어요. 경로당이. 노인들 경로당 심심하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스톱을 친다, 고스톱을 치는데, 기본적으로 입장료 1,000원이 있어야 들어가. 그것도. 알겠어요? 1,000원이 있어야, 10원짜리를 쳐도 1,000원은 있어야, 바깥가 칠 돈이 있어야 앉으라 하고 하지. 그거 없으면 못 들어오더랍니다. 그게 세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중생으로 살면서 물질도 취할 필요가 있고, 또 물질을 내가 갖고 있어야 남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없어도, 이것도 없어도 되고, 저것도 없어도 되고, 뭘, 짓불이나 지는 허겁지겁 하면서 엉뚱 소리 하고 있거든. 그래서는 안 된다.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되고, 내 생활에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된다. 가슴에 와 닿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좋고, 그래서 그것을 스님들이 설파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빼앗아서 그것을 가정에 가서 사용을 하고 가정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 가정이 좀 더 반듯하고 좀 더 아, 저 가정은 참 화목하게 잘 살고 참 어질게 이웃하고도 참 그거하고 잘하네.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부처님 법이 전다 박물관에 막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설할 사람이 없으면 그래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불법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 의미가 이제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옛날에는 관음전에 참 그 관음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축원하는데 보니까 되게 많대. 축원만 많고 아예 전다 몸은 나오고 마음만 오는 모양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활동, 신앙생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와서 여기 앉아있는 스님이 여러분들보다 절대 뭐 많이 아느고 뭐 많이 배우고 뭐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예? 좀 다르게 알고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도 강원에서 부처님 일대시교라는 경전을 배우고 또 다양하게 또 수행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생활하는 방법이 좀 다르게 그게 했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어떤 법의 선계자로서 여러분들한테 포교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거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훨씬 잘났습니다. 잘나고 똑똑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이 얘기했지만 나 외 모든 사람들을 전다 나의 스승으로 삼아서 수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도 내게 가르쳐 줄 얘기가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 한두 가지 아니라고. 어른들은 어른들이라고 다 잘 아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 어른들이라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행동 안 하면 아이들이 바로 알고 지적합니다. 알겠습니까? 요새 아이들이 이상하게 된 건 전 다 누구 잘못이에요? 어른들 잘못입니다. 그 부모들 잘못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잘못이고 내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거 다 운영을 해보니까 애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그래요. 지가 아버지, 지가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걔들이 습성이 생기가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가르쳐가 보내놔면 집에 가면 또 도로함이 탑을 떼보는 거야. 그게 문제야. 교육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 연속적으로 그래서 부모하고 선생님들하고 계속 상담도 하고 아이들이 어떤 자라가는 거 버릇이라든지 어떤 또 취미라든지 이런 것을 근데 계속 서로 공유하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내 말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몇 개 놓으면 막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한번 시가가 좀 지구 기분이 안 맞으면 막 고함지되고 폐기도 하고 그래가 사회의 어떤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또 절에도 마찬가지죠. 절에 스님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 나와도 안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천다 얌전하고 진짜 보살같이 잘 하는데 문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기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면 우리가 세상이 험하고 위험하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피해갈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아까 뭐 노래도 그렇게 하되 천안으로 이 세상을 살피시고 천안으로 살피고 우리도 다 볼 거예요.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뭐
노래 뭐 해도 뭐, 뭐, 무슨 소리인가, 무슨 뜻인지, 무슨 소리인지, 뭐, 그, 엉거주주마이 하고는 뭐, 아, 그러게 노래도, 뭐, 경쾌하게, 뜻을 생각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봤죠? 그런 거 안 있나? 나는, 그런 게,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이제 해보시면,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아껴주시고 그거 한다 하는 게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죽이라 하는 거야 살리라 하는 거야 그렇다네.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 노래로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관세음보살이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끌 테니까 너가 잘 따라오라.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고 하는 건 여러분 일이지 관세음보살님 일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들 일 아이가? 내가 배고프면 무구라 무구라 하고 밥은 어떻게 먹고 어디에 가르쳐 줬는데 못 먹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본인들 잘못이죠. 그렇죠? 압니까? 겨울이 너무 추워서 막 그게 오그러져가 막 생각도 다 안 나오는 거이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서울에서 대학을 만들어가 이제 그 만들어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게 저를 이제 얻어가 이제 그 주지를 쭉 하면서 계속 했는 게 이제 관세음보살 본품, 이제, 관음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관음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부터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늘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지금,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지금, 하는데, 내가 밥 매일 먹는다고 실증 난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예? 죽지요. 아유, 우리가,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실증 나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보험 연하는 거 한 가지야. 알았어요? 보험, 뭐든 보험 해도, 대만에 지진 나가 뭐, 집이 이렇게 기울어져가 그거 하도, 그 관세음보살 찾는 사람 다 살아. 알겠어요? 난 또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늘 해줘도, 또 같은 소리 또 한다, 또 뭐. 늘 밥 먹으면서, 아이고, 또 같은 거 또 먹는다. 늘 물 먹으면서 같은 거 또 먹는다 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한 가지라,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백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백을 활용을 잘하고, 관세음보살님, 뭘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그 힘으로 우리가 위기를 다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잘 그가면, 어떤 그, 우리가 월남 전쟁이 발발했던 그때인데, 그, 우리 보살님 중에 이제 아드님이 한 분이 이제, 장교인데, 어머니 이제 그, 부처님, 이렇게 모셔져 있는, 달력을 하나 좀 주시면 내가, 자기 월남에 가서, 월남 그거 안에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셔놔 놓고, 그 이제, 그렇게 대고, 이제, 기도하고, 좀 그거 하겠습니다. 달락하니까, 우리 절에서는 뭐, 그런 달력 많이 하지요. 달하니까 이제 달력을 하나 구해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 아들이 이제 그렇게 그 달력에 대고 열심히 기도하고 늘 이제, 전쟁을 나갔다 오더라도 항상 거기서 기도하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게 뭐 전쟁판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가 뭐, 그래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저기, 월맹군들이 그게 이제, 저거 부대를 하면 이제, 마치 그래도 작전, 나갔을 때, 거기를 폭격을 해가, 거기 홀라닥, 뭐, 거의 다 타버렸대요. 다 타버리고, 저기, 대해서. 근데, 자기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가 모셔온 그 달력, 그가 부처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워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제, 폭격하고 그 불 다 탔는 데를 다 해적해 봤대요. 그런데 안에 다 탔는데, 그 부처님, 있는 그 달력만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 그 기적적인 얘기를, 보살님이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우리는 정성이 지극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정물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무정물로 인식을 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부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면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제도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을 한번 하더라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빨리빨리 절 하고 많이 하고 뭐 만 배 했다, 천 배 했다, 오천 배 했다, 삼천 배 했다. 물론 그것도 뭐 효과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절 많이 하는 거야 디딜빵아가 절 많이 하지 뭐지. 사람이 뭐 디딜빵아도 아닌데 뭐 절 그 절 많이 하다고 좋아할 게 없고 우리가 이제 절 자기에 맞게 하면 한별을 하더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하는 그런 버릇을 여러분들이 기르면 어떻겠나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자세가 돼야 우리가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진정이 서리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종교인의 어떤 사명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욕심을 내기는 내야 돼.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 또 절에 와도 떳떳하고 그 뭐 천 원짜리 불전 놓는 사람보다 만 원짜리 불전 놓는 사람 좀 더 이래 어깨가 피지더라고. 만 원짜리보다 오만 원짜리 여는 사람이 더 이렇게 제껴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중생심이니까 그렇죠. 많이 벌어가 많이 내고 당당하게 그거 하는 게 그게 좋습니다. 은행도 가봐요. 돈 많이 넣은 사람한테 은행 직원들이 서비스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먹는 것도 주면서 그거 하락하고 세상 이치는 따갑습니다. 단지 그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라. 집착을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가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드리면 그 해인사가 원당암이라고 있어요. 해인사 바로 옆에 이제 원당암인데 거기는 이제 그 고시생들도 많이 받고 그 이제 대학 그 좀 좋은 대학 갈락하는 애들을 많이 받다가 지금은 뭐 좀 덜한데 이제 전에는 참 많이 받았어요. 뭐 요 우리 지금 우리 주지스님 은사스님 계셨던 주지스님도 그 주지했던 사담도 그 학생들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신도들도 좀 어중간하고 살리 암자는 암자였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원당암 그 가문이 이제 이제 학생들 받을 때 딱 약속을 받아요. 첫째 새벽 예불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여자 찾아오는 걸 금해야 된다. 네 번째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가문 스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안 지킬 때는 너가 다 쫓아낸다. 그리고 그거 한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이제 원당하면 세 명인가 이제 그 같이 두라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두라는 애들 이제 사법고시를 이제 그 했는데 아들이 뭐 그 이 성가 생활이 이 섭이 되면 뭐
괜찮은데 세속 생활 하다가 성화 생활 하려고 하면 몸부림을 칩니다. 다 안 맞지. 그렇죠?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속가에는 그때 막 한참 자는 시간 아이가. 자는 시간인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지. 밥도 우리가 6시에 먹잖아요. 새벽 6시에 먹으니까. 세간에서는 6시에 그렇게 빨리 안 먹잖아. 안 먹죠? 그런데 뭐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이놈들이 담배 풀고 술 먹고 이래 하던 놈들이 못 먹으러 가니까 뭐 환장을 할까 해라.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적고 뭐 하고 좀 많은데 그거를 음지고 하니까 공부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생각은 엉뚱데가 가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 그래가 한 두 달 있다가 이제 나갔는데 그 밑에 이제 오일장 하는데 그게 이제 장 하는데 이제 그거 내려가가 하는 새 놈들은 그거 해가 뭐 술을 작심 마셨는데 묵은 것까지 좋은데 안 걸려야 되는데 아만한테 걸려 버리는 거야. 그래가 새 놈들 다 이제 쫓겨 나왔어요. 쫓겨 나오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예. 그게 이제 지조감에 이제 일타선님이 계시니까 일타선님 이제 참 큰 보살 임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일타선님한테 가가 이제 애걸복걸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 이제 일타선님한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저희들이 쫓겨났는데 죽을 죄를 다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새 놈들은 거기서 이제 꿇어 앉아가 이제 빌었대요. 그러니까 일타선님 그래 공부 그러면 좋다. 공부 네가 재밌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중에 내 시킨대로 하겠나 하겠다 하더래. 그래서 그러면 예불 끝에 108배를 해라. 108배. 108을 108배 108배를 하면서 이제 발언을 하는데 무슨 발언을 하느냐? 공부 지금 재미없잖아요. 그러니 공부 재미있게 해 주십시오. 시험 합격되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이제 합니다. 하고 이제. 근데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저녁에는 이제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추력을 하는데 108분이거든요. 알겠어. 108분은 아는데 108분을 어떻게 하느냐. 관세음보살 정신없이 정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스피드로 관세음보살 그래 하고 그 끝나거든. 끝나고 나면 이제 108배 하고는 공부가 잘 됩니다. 공부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이제 하겠느냐 하겠다 하더니 그래서 이제 일타선님께서 이제 애들 서희를 데리고 가가 이제 가문한테 가가 야들이 실수를 한번 했는데 내가 보정할 테니까 잘할 수 있다 하니까 좀 여주소 마 어쩌겠는겨 나를 보더라도 좀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가 이제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몇 달 있다가 그게 시험을 치러 갔는데 그러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도 중요한 게 이제 발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을 간다고 가는데 서울 가는 길도 모르고 택도 없이 가면 어디로 가지겠어요? 그렇죠? 서울 목표를 정해놔서 가는 뭐 가다가 묵고 해야지 물어야지 걸어가면 묵고 또 아니면 기차역에 가가도 또 어느 길 서울 빨리 가는 그거요 어느 길 돌아가는 거요 묵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언을 이게 일타선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언을 하면 발언을 기도를 하면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원을 해야지 원을 해야 그래야 그 목적이 성취되는 거지. 그리고 관세음보살 왜 빨리 알았겠어요?
예? 잘 아시네. 많이 해봐도 아는 말이에요. 되게 빨리 하면, 너무 빨리 하면, 어? 허겁지겁 하다가 보면, 딴 생각 할 게 없어. 딴 생각이 안 난다고. 알겠습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초심자들은, 이, 정근할 때, 좀 빨리 하고, 큰 소리를 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익어지면, 뭐, 우리가, 앉아서, 속으로 해도 번뇌가 좀 덜 들어오고 그러지. 중생은 번뇌가 다 들어옵니다. 번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렇죠? 전부 번뇌잖아. 가족을 꾸리는 것도 번뇌고, 이웃을, 이웃과 함께 하는 것 다 번뇌야. 우리한테 좋은 번뇌도 되고, 나쁜 번뇌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얘들이 그렇게 하면서 몇 개월을 거기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포행할 때 이제 포행하러 나오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퍼뜩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가, 그런 거는 다시 가가 찾아가, 언더라인 쳐가 이제 다시 한번 읽고 더 그거 하고, 또 108배 하다가 또 뭐가 떠오르면 또 그거 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왔더래. 그래서 서희가 다 합격했대요. 그래서 일타 스님한테 이제, 큼직한 이제, 케이크 빵을 이제 사가 이제 인사하러 왔더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능하면 조금 뭐, 젊은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거 한다고 해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성장하는 과정이다. 과정이라고 생각해. 애들도 되게 번복스러운 놈이 또 크게 되려고 하면 되게 크게 됩니다. 너무 얌전한 거는 돼봐야 공무원이나 뭐 시긴대로 하는 거밖에 못 되지만 되게 번복스럽고 그가 들렁날렁한 놈이 일을 저질라고 하면 크게 저질라고 먹으려고 하면 왕창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도 이게 잘하는 과정이고 그거 하는 과정이네.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행자 생활하는 과정에 뭐 중간에 나가가 술 한번 먹고 뭐 퍼지고 하는 경우 없겠어요. 그렇다고 다 쫓아내면 하나도 안 남아. 미안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살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처사님 말씀을 드리지만은 스님들이 왜냐하면 요새는 특히 또 나이가 많아오잖아요. 많아오니까 세속의 물이 많이 들어가 굳어져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세가 만발이나 빠지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조금 잘못한다고 뭐 그거 해주고 하면 자기들 설 자리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도 좀 그 주의를 시키고 또 데리고 잘한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정말 큰 스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주고 지도를 해가 그걸 해야지.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3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요새 뭐지 금기도 없는 말법 중생들이 금기도 없는데 자꾸 잘라 적기 시작하면 한 놈도 안 남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이 처사님이나 보살님들이 전 다 우리 스님들을 보호하는 수호 신장이 돼야 돼. 신중님이 여러분들이 신중이에요. 신중이 돼서 스님 잘못해도 감사주고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그건 뭘 하나 안다고 어디 가가 짓거리고 그래가 막 완전히 떡을 만들어 보고 요새 또 인터넷이라고 해서 막 올려버리면 완전 초죽음이 돼버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 연예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짓거리 안 해야 돼. 나는 그거 진짜 들어봐서 내가 인터넷 안 배운다니까. 나 보도 안 하고 이제 나 우리 직원이 한 300명 있으니까 다 물으면 다 가르쳐줘요. 내까지 할 거 뭐 있노. 나는 물으면 되는데 나 보는 건 안 봐. 왜 너가 뭐 또 옆에서 와가 이 얘기해 주는 사람 듣는 것만 해도 천지인데 그것까지 들어가가 내가 뭐지 바보짓 왜 하는데. 그러니까 네 아무리 좋은 소리가 아무리 그 가도 자기한테 나쁘면 이상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자 삼촌만 보면 어? 성희롱에 걸린다. 이놈은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인데? 삼촌 봐가 성희롱 되면 5초 봐시면 이거는 감옥서 가야 안 되겠네. 예? 그게 말이 돼요? 그래 애들도 지 새끼도 때리면 안 돼. 애가 코바람을 바로 깜빡아야 돼. 이놈은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이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참 우리 정치인들이 참 어리석기도 하고 저게 줏대가리가 없이 저게 정치한다고 내가 보면 참 기가 막히는데 가장 한국적인 민주주의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한국적인 생활 풍속 뭐 아들 뺨때기 하면 때릴 수 있는 그게 돼야 돼. 그거에 대해 따라가기 따라잡기 너미 한다고 따라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주대고 말이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맞는 풍습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렇잖아. 질서가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따라하다 국제적이 무슨 너무 국제적이야. 가장 한국적이어야 그게 가장 국제적인 거야. 우리 색깔이 있어야지. 그리고 새가 빠지게 지금 뭐 초치는 일은 아니지만 새가 빠지게 그 평창 올림픽 그거 한다고 그렇게 애로 먹고 올림픽 따가 지금 뭐 평안히 뭐 회사하면서 또 같이 한다고 또 뭐 택도 안 같이 해도 좋고 저 좋은데 우리 아시안 게임 때 나도 초청받아 갔어요. 저 다대포 저기에 배가 돌아가 있대. 그 초청받아 부산 시내 민간인들 다섯 명 초청받는데 나도 가가 그 갔는데 칠보산에서 갖고 온 뭐 송이 국하고 송이 버섯 구웠는가 하고 뭐 대접을 증명하면서 오락하더니 내가 미쳤다고 하냐. 나 이북이 아니 정신 못 차리면 나는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네 그때도 이렇게 개방하는 척하고 평화하는 척하고 뭐였어요? 이용만 말했잖아.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오더라도 좀 당당하게 그 사람 오면 막 적당하게 일해 주면 돼. 너무 과잉으로 막 이렇게 환대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쪽팔려서 저리 저들이 왜 저렇게 그것도 말이야. 그것도 사회, 공직자들로서 높은 놈들이라는 놈들이 왜 그렇게, 그거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당당하게, 그거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평화도, 평화는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비슷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힘의 차이가 있으면 평화 안 이루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부자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좀 뭐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하지. 부자 아니면 함부로 내한테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놀아. 그래도 많아. 그 사람도 엄청 많아. 그 뭐 귀찮게 뭐 있는 놈들한테 가가 찔락거리고. 아예 우리도 이렇게 그게 해보면 가 한 끼에 15만 원짜리가 밥이 있어요. 내가 아니 누가 150만 원을 줘서 아침에 공양, 대접하라고, 스님, 큰 스님들 공양 대접 150만 줘서 받아갔는데, 제일 좋은 거 그거 한다고, 쉬겠다, 계속 하니까, 한 20명이 갔는데, 15만 원이나, 그러니까 300만 원 아니라, 150만 원 주고 모자라해가, 다른 사람 또, 150만 원 넘게, 그거 해가, 바꿔, 뭐진 짓이고 말이야. 그게 뭐지? 그거 먹고 나면 한 3일 굶어도 되나? 맞대가리도 없는 거 그거 먹이면서, 괜히 허풍이 들어가 말이야. 아이, 15,000원짜리 먹어도 알짜게 먹고 그거 하면 돼. 내 형편에 맞도록. 그게 허세를 부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세가 좀 있어요. 뭐진 우리나라에 뭐진 올림픽만 하면 뭐가 돼? 올림픽 저거 하고 나면 이제 그 시설들 저거 모서가 이제 또 계속 적자 나고 이제 그거 할 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이야.
그런데 허영이 좀 심해요. 우리 불자들은 좀 허영을 안 지키고 좀 진솔한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그게 뭐 응원 박수입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평생 시계만 만들어 온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늙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작업으로 온 정성을 기울여서 시계 하나를 만들었다. 자신의 경험을 쏟아부은 눈부신 작업이었다. 그리고 완성된 시계를 아들에게 주었다. 아들이 시계를 받아보니 이상스러운 것이 있었다. 초침은 금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시침은 구리로만 되어 있었다. 아버지, 초침보다 시침이 금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아들을 감동케 하였다. 초침이 없는 시간이 어디 있느냐? 초침이 없는 시간이 어디 있냐? 초침이 모여서 분침이 되고 분침이 모여서 시침이 되고, 그렇죠? 우리 1초 1초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작은데 우린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바로 되어야 큰 것이 바로 되지 않느냐. 초침의 길이야말로 황금의 길이란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걸어주며 말했다. 1초 1초를 아껴 살아야 초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에는 살인이라는 말도 있다. 그리고 살시라는 말은 어떨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적으로 다루는 일이지만 시간을 죽이는 일은 양심의 법으로 다루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주 이 양심을 외면한다. 작은 것을 소홀하게, 작은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시계를 만드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작은 것이 없는 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벽돌 하나도 10층 건물을 짓고 유지하는데 소중한 역할을 하며, 벼 한 포기가 식량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작은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큰 길로 가는 길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1초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치만 알아도 아름다운 인생이 보인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불자들이 어디에 가면 불자인 것을 알리고 불자인 것을 긍지를 가지는 그런 여러분 불자가 되어주십사 하고 바라고,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그게 설사 됐든지 안 됐든지, 성공을 했든지 안 됐든지, 그것보다도 삶에 큰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한번 만나더라도 진정으로 만나서 그걸 하고 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하다. 너무 위세나 아니면 허영이나 너무 붕 떠서 그거 하는 것은 부처님의 어떤 말씀과 기합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도 당당하고 뜻하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 우리 관음의 보살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